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럽 최대 음악 시상식인 2020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에 올랐습니다. And the winner is Dynamite by BTS.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송과 베스트 그룹, 그리고 비기스트 팬과 베스트 버추얼 라이브까지 4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올해 다이너마이트로 가장 중요한 시상 부문 중 하나인 베스트 송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두아리파와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트로피를 거머쥔 건데요. 멤버들은 영상을 통해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국 씨는 정말 의미가 깊은 상이라고 말했고, 제이홉 씨는 이 상을 팬들에게 바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선보인 비대면 콘서트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나훈아 씨가 올 연말 콘서트를 엽니다. 다음 달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팬들과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나훈아 씨의 콘서트는 이른바 피 튀기는 예매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티켓 예매가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죠. 게다가 지난 비대면 콘서트로 테스형 등 신곡이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면서 예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사는 나훈아 씨가 신곡으로 젊은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며 이제는 부모님을 위한 공연이 아닌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잡기가 어려웠고 바다가 좀 사나운 편입니다. 생각보다는 좀 어렵더라고요. SBS 정글의 법칙의 영원한 족장 김병만 씨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요즘 정글의 법칙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가 아닌 국내 오지에서 리얼한 재난 생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병만 씨는 어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시골 출신이라 바다와 산에 익숙해 기대가 있었지만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바다도 사나운 편이라는데요. 그래도 생존 기간이 길지 않아서 버틸만 했다고 합니다. 또 아직도 가보지 못한 곳들이 많아 정글의 법칙을 통해 국내 구석구석을 다 들여다보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정글의 법칙 다음 편은 역대 최고령 출연자 김수미 씨가 출연합니다. 김병만 씨는 김수미 씨의 구수한 욕에 고향 생각이 났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걸그룹 여자친구가 디스코 장르의 노래를 들고 컴백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새 정규앨범 회, 발푸르기스의 밤은 마녀가 된 소녀의 이야기로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관점으로 온전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타이틀곡 마고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특징인 디스코 장르의 곡입니다. 멤버 은하, 유주, 엄지 씨가 곡에 참여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방시혁 씨 등이 프로듀싱을 맡았는데요. 완성도 높은 앨범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 신곡으로 마녀들의 파트를 형상화한 안무와 화려한 디스코퀸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 이번 앨범엔 데뷔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유닛곡도 담겨 있습니다. 곡 작업부터 컨셉 구상까지 멤버들이 직접 맡았다며 다양한 매력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들을 위한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밤낮 없이 일만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모른 척 하잖아요. 오는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기념해 그의 삶을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 테일이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테일이는 평화시장에서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우다 지난 1970년 군신으로 젊은 생을 끝내야 했던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실화를 다룬 만큼 관객들이 사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분량의 반 이상을 실제 배우들의 연기를 촬영한 뒤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배우 장동윤 씨를 비롯해 권혜요, 진선규, 염혜란 씨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습니다. 권혜요 씨는 영화를 통해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왜 50년이 지나서도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I start to see things. I'm losing my mind.
지난 6월 개봉한 영화 살아있다의 할리우드 버전이 공개됩니다. 할리우드 버전의 제목은 언론인데요. 갑작스러운 재난경보로 통제불능이 된 도시 속에서 홀로 고립된 남자의 생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대표 하이튼 스타 타일러 코시가 이번 영화를 통해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프로듀서로도 참여해 관심을 받았는데요. 영화 블랙팬서와 캡틴 마블의 액션팀이 참여해 사실적이고 현실감 높은 장면을 탄생시켰고 애나벨의 촬영팀 등이 뭉쳐 관객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아인 씨 주연의 살아있다와는 어떤 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연애였습니다.